할렐루야. 오늘 묵상노트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20장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다윗은 귀환하면서 시므이와 시바를 용서한 것은 어떻게든 내전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다윗과 같지 않았고 자신들의 이권을 따라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먼저 사울 지파인 베냐민과 다윗 지파인 유다의 해묵은 지파 간의 갈등은 결국 유다 지파에 대한 내재되었던 불만이 불거져 급기야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중심으로 또다시 반란이 일어납니다. 사실 이스라엘 열 지파의 입장에서는 유다 지파가 왕을 보호하지 못하고 또 그동안 길라 땅에서 이스라엘 지파들의 보호를 받아왔는데 막상 왕권이 복권되는 상황에서는 문제의 유다가 자신의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유다는 겸허하게 이스라엘 지파의 의견을 받아주지 못하고 또 강하게 이스라엘의 입장을 억누르자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된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궁에 돌아와 후궁의 문제를 깨끗이 정리함으로써 압살롬의 문제로 인한 갈등을 재연에 방지하고 또 신속히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는데 전력하고자 발빠르게 대처합니다. 분열로 인한 갈등을 회복하는데 지혜롭게 기만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반역한 세바를 진압하는 첫 임무를 아마사에게 맡기는데 아마사는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그것을 본 다윗은 다시 아비새에게 명령을 내려 아마사를 도와 세바의 나라를 진압할 것을 명령합니다. 아비새는 자신의 형 요압과 함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떠났지만 요압은 아마사가 자신보다 먼저 다윗을 선택을 받았다는 점을 질투하는 한편 아마사가 임무를 제대로 완수하지 못한 것을 업신여겨 아마사를 암살했습니다. 이는 이후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요압을 저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요압은 분명히 유능한 장수로서 지금까지는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고 또 그 기름 부음 받은 왕 다윗을 위하기 때문이라기보다
자신을 드러내고 군대 장관으로서 지위를 견고하게 하려는 동기가 더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일을 열심히 한다 해도 내 마음에 가정과 교회 그리고 학교와 직장에서 나를 드러내고 인정받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면 믿음으로 결단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이처럼 요압은 출세욕과 질투로 말미암아 아브넬과 압살롬에 이어 아마사까지 부하들의 손을 빌릴 필요 없이 혼자서 다 처리해버리는 무서운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압은 자신의 정적을 결코 눈앞에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직위를 위태롭게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차라리 눈앞에 없었으면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 가까이 있다는 것만으로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지 일지라도 곡식과 함께 자라나게 하십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게 득이 되지 않는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때 특히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욕망과 질투의 눈으로 죽이기보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관용과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이 하루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뜻 안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모든 갈등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통해 배운 교훈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든 주님의 계획과 뜻을 기억하고 또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이웃을 특히 원수까지도 사랑과 관용으로 품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